옥수수 먹어. 옥수수 먹자. 자자자. 내니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컬러풀한 복장과 완전 무장을 하고 옥수수 밭에 왔습니다.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간식 찰옥수수, 감자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키운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는 껍질이 이렇게 날카롭고 끄슬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얼굴도 팔, 다리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 옥수수 밭에 와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옥수수가 익은 옥수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원도 찰옥수수를 맛있게 찌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실게요. 옥수수는 하루하루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수확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심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따고 또 일주일 있다가 따고 하기 위해서. 자, 옥수수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옥수수 수염차 있죠? 그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옥수수가 잘 여물었는지 보려면 요 수염이 색깔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면 옥수수가 여물었는지 안 여물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옥수수가 통통하게 이렇게 여문 걸 볼 수가 있죠? 오, 수염이 잘 말랐네요. 이거를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색깔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주셔야죠. 한번 색깔의 차이를 볼까요?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거슬거슬한 우리 신랑 수염처럼 거슬거슬해지고 까매지면 그때가 숙성이 잘 된 거예요. 또 너무 말라도 옥수수가 아무리 쪄도 딱딱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 따는 그 일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한 나무에 하나밖에 상품 가치가 없어요. 짠. 자, 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나무에 위에 있는 애들이 거의 상품 가치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를 역방향으로 꺾어주면 그냥 똑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어때요? 자, 여기가 촉촉하니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옥수수인 걸 볼 수가 있죠? 잘 익었나 볼 수도 있나요? 한번 까볼까요? 여기서 옥수수는 이 위에 끝에 벌레가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제초제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쳐서 확인을 해볼까? 이렇게 벌레가 먹을 수 있는데 속까지는 괜찮습니다. 짠! 이렇게 진한 옥수수가 엄청 하얗죠? 그래서 얘 이름이 미백2호예요. 미백2호. 10개만 따려고 했는데 더 많이 따서 한번 이걸 가지고 가서 저희 내려가서 한번 쪄먹어볼게요. 맨 요거 넣어주세요. 엄마 요거 넣어줘. 응? 응, 그거 넣어주세요. 응. 옳지. 아, 잘 익어요. 옳지. 옥수수를 찔 땐 옥수수가 물에 살짝 잠기게끔 3분의 2 정도가 잠기게끔 물을 부어주시고 센 불로 30분, 그리고 약한 불, 뜸들이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아주 맛있는 찰옥수수가 돼요. 옥수수는 따자마자 이 그 당 성분이 전분화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택배 시켜 드신 분들은 받자마자 바로 찌시는 게 좋고
제일 맛있는 건 따자마자 이렇게 바로 쪄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마트에서 구입해 드시는 분들은 너무 옥수수가 좀 말랐다 조금 지났다 싶으면 유슈가나 소금 설탕을 조금씩 넣어서 가미해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물만 3분의 2. 그리고 또 꿀팁! 이렇게 찌고 있을 때 한 20, 30분 가량은 절대 뚜껑을 열지 않는 게 좋아요. 알았지? 뚜껑을 열지 마세요. 궁금해, 막 너무 궁금해 어떻게 잘 익고 있나 하고 딱 열면 날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뜸 들일 때도 뚜껑을 절대 열지 말 것. 원래 이렇게 물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렇게 물기가 많은데 그냥 담궈 놓으면 옥수수가 팅팅 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 놓고 물을 너무 많이 봤어. 물이 달달하겠다. 어 맞아. 옥수수 끓인 물이니까. 아. 방금 엄마가 꿀팁을 주셨는데 이 옥수수 삶은 물로 열무김치 뭐 그런 거 할 때 넣으면 좋대요. 자, 우리 옥수수 먹으러 가보자. 레아나, 우리 옥수수 먹으러 가보자. 짜자잔. 엄마 가야지. 빨리 와. 그거 뜨거운 거야, 그게. 뜨거워. 내가 어쩜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안 뜨겁지롱. 여기 먼저 잘라줄게. 자 이렇게 잡아봐. 짠! 엄마랑 짠! 아니 큰 거 말고 이건 내 거고 짠!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네. 드세요. 여러분 강원도 참치도 드시고 건강하세요. 먹자. 아. 짠. 옥수수 무슨 맛으로 먹는 건데 이렇게 맛있지? 달달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또 쫀득쫀득하고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중독성 있는 맛인 것 같아. 야, 이거 맛있어. 으아.